네, 요즘 5월인데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좀 기온이 올라가자 요즘 도로변이나 차량 밑에서 잠을 자는 취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순찰 경찰에 이 비상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남성이 대자로 뻗어 있고 좁은 골목길 식당 앞에도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도로에도 취객이 잠들어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간과 새벽에 술에 취해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야에 쓰러져 자는 취객이 많다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지난달 한 50대 남성이 이곳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취객을 발견하기 전에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왕십리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40살 최모 씨가 달려오는 차량 밑에 깔려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튿날 울산에서는 비슷한 사고로 6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는 2017년에만 3,00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8명이 숨졌습니다. 도로변 취침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파출소에 순찰 중 도로변을 꼼꼼히 살피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